하나는 당장 오븐에 넣겠습니다. 우리 작은 거 먹을 거예요? 큰 거 먹을 거예요? 큰 거. 큰 거? 네. 컵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어넣을게요. 이게 다 익어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위만 바삭하게 익으면 끝. 데핀다는 의미로. 한 정도 집어넣고 이제 다 깨진 감자잖아요. 버터랑 같이 살짝 볶을게요. 넣어서 그냥 부실까요? 살짝? 뭐 살짝 부시면서 하셔도 상관없고. 그 셰프님 그게 네. 버터만 녹으면 다 준비가 되는 건가요? 저거요? 네. 버터만 녹으면 이제 바로 그냥 먹으면 돼요 우리. 아 그럼 바로 따뜻할 때? 따뜻할 때 바로. 좀 자, 넣어야 될까요? 이제? 다시 이제 넣어주세요. 아 얘를 다시 여기다 넣어요? 네. 원래 막 생감자를 여기다 막 볶아가지고 해야지 맛있는데 빠른 방법. 네 이제 하고 나면 저기 가셔서 핸드블렌더 있죠? 핸드블렌더 좀 주세요 저. 저 핸드블렌더가 없으실 때는 믹서. 자 이제 이 정도로 농도가 잡혔으면 불에서 조금 떼시고 생크림을 기호에 맞춰서 약간만. 색깔이 변하네요. 색깔하고 조금 더 그 크리미한 텍스처. 이게 대파가 없으면요. 네.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? 따로? 그 곤란한 질문. 아 그런가? 이 대파 숲에 대파가 빠지면 그 감자 숲을 하라 그러지? 그렇지. 그렇지. 이 사람. 나중에 파스타 할 때 파스타 빼면 뭐 넣을 수 있냐고 내가 물어볼 거야. 자 이제 수프도 끓고 있고. 드셔보세요. 나는 여기서 조금 소금 더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? 맛있어요, 되게. 좀 더 넣을까? 아니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? 네. 됐다. 대파도 좀 보이고. 맛있겠다. 다 됐어요. 다 됐으니까. 네. 아 완성 그릇? 완성 그릇하고 파슬리 좀 갖다 주세요. 제가 파슬리. 속에서 네. 끊을게요. 파슬리 조금 다져주세요. 파슬리요? 원하시는 대로. 저의 메시 포테이토가 올라가 있는 이 바삭바삭하게 됐거든요 위가. 조금은 다져서 우리 저기다가 숲에다 올립시다. 자 이제 이렇게 겉면이 바삭바삭하게 익은 셰퍼드 파이 위에다가 파슬리를 타임도 좀 올려볼까요? 몰라 막 올려. 올리브 오일 그리고. 레몬 맛있다. 있죠? 네 여기 있어요. 레몬을 위에다가 좀 짜주세요. 제가 놓으면 네. 레몬 짜주시고 위에다가 파슬리 좀 올려서 네. 레몬을 짜 짤까요? 짜주세요. 조금만. 너무 많이. 예 됐고 네. 여기다 파슬리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오늘은 이 감자하고 양고기를 이용한 셰퍼드 파이 뭐 소고기를 사용하셔서 커테이지 파이를 만들어주도 되고 또 이제 감자를 가지고 만든 수프 두 가지를 가서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